그럼 이제 한 판 더 가져오고. 방금 구운 찰보리빵에 나왔답니다. 아, 요것이, 요것이. 그래, 그래. 어, 먼저 같이 들어가. 어딘가로 빵을 보내기 위해 모두가 분주한데요. 많은 양을 빠르게 실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입니다. 빵이 나오자마자 정신없이 서두르는 이유가 있답니다. 품이 없네요. 아, 생산과 동시에 판매 바로 들어갑니다, 이거는. 아... 예. 뭐 생생 화로처럼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. 신선한 빵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하자마자 발빠르게 움직이는 갑부. 자, 문 닫고 타라. 빨리 가자. 배송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배달하는 이유도 빵의 신선도 때문입니다. 관광도시 경주를 찾는 이들이 많은 요즘. 선물용 찰보리빵의 판매량도 늘어날 때인데요. 납품 가시는 거예요? 요 황희당 길에 우리 저희들 매장이 있는데 빵을 내려주러 배송 갑니다. 아, 매장이 또 따로 있으세요? 네, 요 황희당 길에 또 황희당 길 입점이 있습니다. 공장과 매장이 함께 있는 본점 외에 또 다른 판매장이 있다는 갑부. 자, 다 왔다. 빨리 내리고 가야 된다, 여기서는. 다양한 고객층 확보를 위해 장소를 찾던 중 황리단길을 선택했는데요. 젊은 고객들이 주로 찾는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네. 대표님, 네. 매장이 있으셨던 거예요? 아, 요. 네. 황리단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매장입니다. 아, 네. 거기서 다 파시는 게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생산하는 데 따로 있고 또 판매장이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. 갑부가 운영하는 직영 매장은 총 4곳. 모두 사람들이 몰리는 관광지랑 교통요지에 위치해 있는데요. 마지막으로 들를 매장에선 갑부에게 특별한 분을 만날 수 있답니다. 안녕. 아, 이거. 늦었네. 아, 오늘 길이 막히고 해가지고 조금 늦었다. 오늘 바빴나? 아, 오늘 손님 되게 많네. 오늘이 지금 보니까 지금 관광철이라서 금요일이잖아, 금요일이라서. 불구사 쪽에 지금 벚꽃이 다 피어 있어. 무슨 회식을 할 아, 집에, 집사람, 와이프. 에? 와이프 됩니다. 아, 아니, 사모님 여기 계시다. 아, 예, 예, 예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, 어떻게 같이 일하십니까? 아, 원래 처음부터 제가 항상 뭘 하면 이렇게 스포츠하게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. 아, 고맙죠. 고생 많이 시켜서 죄송하죠. 마음 맞다. 마음 확실하지. 고맙지. 미술학원을 운영했던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남편을 도와 장사를 하게 됩니다.